안녕하세요, 나인입니다. 오늘은요, 요즘에 이렇게 물에 타먹는 분말 음료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평소에 제가 즐겨 먹는 제품과 그리고 광고에서 자주 봐가지고 궁금했던 제품들을 모아서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. 오늘 저는 건강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건강상에 뭐 필요한 제품들 또는 뭐 성분 분석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고요. 소비자로서 알고 먹으면 좋은 정보들 그리고 맛 위주로 리뷰를 해드릴게요. 제일 먼저 링티. 링티는 진짜 광고에서도 TV 광고에서도 많이 보고 SNS 광고에서도 매일매일 등장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링티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광고를 보면서도 저게 무슨 맛일까 궁금은 한데 이게 가격이 조금 비싸거든요. 그래서 선뜻 사먹게 되지 않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였어요. 가격이 10개 들어있는 한 박스가 27,000원이에요. 칼로리는 한 포에 40칼로리 정도 돼요. 칼로리도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네요. 근데 이게 1일 1회 한 포 권장량이라고 합니다. 한번 마셔볼게요. 물 500ml에 한 포씩 타서 먹으면 된다고 하거든요. 냄새에서는 막 비타민 분말 있죠. 분말 비타민 그런 냄새가 느껴지고요. 오, 찬물인데 꽤 잘 녹는 편이에요. 잘 녹긴 하는데 좀 살짝 끝에 남아있는 정도? 아, 이런 맛이구나. 저 이거 이번에 처음 먹어봤거든요. 근데 되게 광고 보고 궁금했는데 익숙한 맛이 느껴져요. 바로 이온 음료 포카리 스웨트 아시죠? 딱 그 맛이 연상되고요. 그 맛보다 그 음료보다 조금은 더 짭조름한 맛? 포카리 스웨트에다가 소금 한 꼬집 넣어서 먹는 그런 듯한 맛이에요. 그리고 입안이 살짝 미끄덩미끄덩 거리는 그런 전해질 특유의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. 맛은 살짝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포카리 스웨트에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수분 보충은 더 잘 되면서 당은 적게 나왔겠죠? 근데 그 차이가 뭐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포카리 스웨트를 먹겠습니다. 다음은 콤부차. 요거는 제가 먹방을 찍을 때도 자주 등장하는 녀석이죠. 그래서 댓글로 나인님이 먹는 차 뭐예요? 라고 음료 뭐예요? 맥주예요? 라고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콤부차였습니다. 가격은요, 30개 들어있는 게 8,480원이에요. 이것도 이렇게 분말포로 한 포씩 나오고 있고요. 요거 한 포의 칼로리는 15칼로리. 요거는 이렇게 물을 따르면 탄산, 기포가 막 올라오거든요. 제가 콤부차를 즐겨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건데요. 탄산 음료 대용으로 너무 좋더라고요. 맛은 되게 은은한 레몬 맛이 나면서 약간의 탄산감을 느낄 수 있는, 근데 탄산 음료랑 비교했을 때 확실히 탄산 막 톡 쏘거나 이런 청량감은 많이 떨어지기는 해요. 근데 건강 생각해서 다이어트 생각해서 뭐 마실 때 콜라보다는 얘가 더 낫다. 그리고 맹물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서 물을 자주 먹게, 얘를 타서 먹으면 더 자주 먹게 되는 것 같아요. 자, 다음은 레몬 클린체이. 요거는 요즘에 SNS 광고에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. 요즘 제로칼로리 탄산 음료가 되게 유행이잖아요. 0칼로리의 탄산 분말 음료다 라는 말을 꽂혀서 제가 주문을 했고요. 가격은 10개 들어있는 게 10,000원. 근데 이게 지금 고객 뭐 현금 이벤트?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 5개 사서 5만원 주고 주문했는데 10만원에 당첨됐어요. 진짜 현금 10만원을 페이백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. 완전 개꿀? 역시나 마찬가지로 한 포에다가 물 200에서 300ml 정도 넣으라고? 어? 이게 이거는 이렇게 하자마자 물과 살짝 이게 물이 깔려 있었거든요? 물 만나자마자 탄산 소리 들리시나요? 와, 대박. 요렇게 막 보글보글 탄산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. 최근에 얘를 주문해서 먹다가 콤부차보다 얘를 더 많이 먹게 되는 이유가 탄산감이 정말 좋더라고요. 요거는 그리고 여기 추천해주시는 거에 얼음을 타서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해요. 되게 청량해요. 콤부차보다 청량감과 그리고 탄산의 느낌이 더 세게 느껴지고요. 그리고 이게 제로칼로리라 그러는데 제로칼로리 맞아? 싶을 정도로 단맛이 되게 많이 느껴지거든요. 그래서 이게 탄산음료 좋아하시는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
그런 분들에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맛은 레모네이드 같은 그런 맛이거든요. 근데 레모네이드보다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. 그 비타민 발포 음료 있죠. 거기서 탄산을 더 섞은 느낌? 탄산이 더 추가된 느낌? 그리고 이게 0칼로리여가지고 물 대용해서 먹기에도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서 요즘 진짜 자주 먹고 있어요. 다음은 얌티. 요것도 SNS에서 진짜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저도 그래서 그 광고에 또 혹해가지고 사봤거든요. 요거는 총 3가지인가? 그 정도 맛이 나오는데 가장 인기가 많은 블루베리, 라즈베리 이렇게 같이 들어있는 거. 가격은 10개 들어있는 한 박스가 11,300원. 칼로리는 한 포에 11칼로리고요. 제로 칼로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칼로리가 꽤 낮게 나온 편이에요. 물을 얼만큼 따르라고 안 나왔네요? 그냥 기호에 맞게 따르라고 나왔는데 자 그러면 적당히 따라 볼게요. 와 제가 광고에서 이 색깔 때문에 현혹돼가지고 색깔이 너무 이쁜 거예요. 딱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인스타 감성? 지금 찬물에 얘는 조금 잘 안 녹는다. 이렇게 보시면 밑에 계속 뭔가 가라앉거든요? 아까 그 전에 먹었던 레몬클린? 레몬클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얼음물에서도 그냥 팍 녹더라고요. 근데 이거는 머들러로 좀 저어줘야 될 것 같아. 뭔가 칵테일 음료 같아. 맛은? 뭐. 이거 딱 그 맛이네. 먹자마자 떠오른 음료가 하나 있거든요. 그 비타민 워터 아시죠? 한때 진짜 많이 먹었던 음료인데 그 맛이에요. 완전 그 맛이에요. 그 음료가 그냥 분말 형태로 나온 느낌인 것 같아요. 생각해보니까 그 음료수도 되게 색깔이 알록달록 예뻤잖아요. 맛에 따라서 얘도 그런 거 아닌가. 자 마지막으로 콜레올로지티. 뭐 빨간물, 서현 다이어트, 뭐 신봉선 다이어트 등등등 SNS에서 진짜 진짜 많이 봤던 제품이에요. 이 제품은 오늘 먹었던 전 제품 통틀어서 유일하게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온 아이입니다. 효능으로는 체지방 감소, 기억력 개선, 혈행 개선, 그리고 배변 활동에 원활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.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온 거니까 어느 정도 입증은 된 거겠죠? 가격은 이렇게 7포 들어있는 게 17,900원입니다. 저는 오늘 이거를 처음 먹어보는 거기 때문에 저도 뭐 이게 효과 다이어트에 효과를 봤다. 요거는 아직 제가 검증을 못했기 때문에 맛 위주로만 리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.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미리 효과를 보신 분 또는 못 보신 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이것도 물에다가 그냥 찬물에다가도 잘 섞인다고 하거든요. 이렇게 넣고 이거는 잘 흔들어주시면 돼요. 진짜 광고처럼 빨간 물이네요. 색상이 엄청 빨개요. 일단 석류 맛이 느껴지거든요. 근데 석류의 막 상큼한 과일을 먹었을 때 상큼한 맛보다는 석류를 먹고 나면 입안이 약간 떨떠름해지는 그런 떫은 맛이 느껴지잖아요. 요것도 약간 입안에서 되게 떫은 맛이 느껴지고요. 뭐 건강기능식품이어가지고 되게 맛이 없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게 맛이 없진 않네요. 근데 음료로 생각하고 먹으면 저는 뭐 맛있다라고 생각은 안 들 것 같아요. 앞전에 네 가지 제품은 맛있는 물을 되게 맛있게 먹는 그런 용도였다면 요거는 진짜 뭔가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맛 또한 건강기능식품이다 요런 느낌입니다. 제가 꾸준히 한번 먹어보고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차후에 영상으로 또 기회가 되면 찍어보도록 할게요. 자 오늘 이렇게 다양한 분말 음료 제품 함께 봤는데요. 오늘 리뷰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고요. 마지막에 먹었던 빨간물을 제외한 앞전의 제품들은 맛있게 수분 보충을 한다 이런 공통점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. 각각의 맛은 아마 취향별로 나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좋아요, 구독 한 번씩 해주세요. 안녕.